자, 그래펜도 영상이 나왔네요. JAS39A 아니었나? 그래펜 북방의 최신예. 제가 데브섭에서 처음 타봤을 때 얘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조작감 좋죠. 안정적이죠. 선에 좋죠. 무장도 4YM이라. 거기다 기만체도 640발이었나? 넉넉하고요. 저 공방에서 또 다른 메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도 드디어 이제 12BR. 12.3이 아니라 10이에요. 자, JAS39A죠. 그리펜은 사브사에서 개발하고 스웨덴군에서 운용한 최신 멀티롤 제트 전투기입니다. 경전투기라 그러더라고요. 외형뿐만 아니라 성능면에서도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펜은 조만간 스웨덴 공군 기술의 저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자, 스웨덴 팔랭크 12BR 전투기 JAS39A. 우월한 기동성, 기동 개질입니다. 마이엘 최고 속도, 강력한 무장, 사와 M 6발 혹은 2발에서 4발까지 독스패 독파할 수 있습니다. 사와 M 빼고 사와 M 될 것 같아요. 6발이면 될 것 같아요. 기만체가 600발 넘게 있죠. 사와 M하고 기만체 포토가 같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기만체가 어마무시합니다. 기체도 이뻐요. 이뻐. 이쁜 각이 안 나요. 자, 그래펜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메이저 업데이트를 통해서 스웨덴과 영국의 탑 랭크에 등장할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뛰어난 비행 성능은 물론 강력한 무장을 탑재하고 있는 항공기의 유연성을 중시하는 플레이어 여러분들이라면 한눈에 반할 항공기일 것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드라켄 있죠. 드라켄의 선해하고 그 똥파의 그 뭐냐 에너지 유지력이 좀 합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드라켄하고 똥파를 좀 합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전 기종인 비겐의 설계 사상을 그대로 JAS39는 각종 혁신의 집약체로서 중량과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비겐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펜 또한 비겐처럼 카나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펜의 경우 완전체를 알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조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나드가 움직여요. 고정식 카나드가 아니라. 그래서 안정성이 엄청난 것 같구나. 이는 고속 조속에서 특히 도드라집니다. 그래펜은 가벼운 동체와 강력한 RM12 터보 팬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고고도에서 최대 1600km의 속도를 낼 수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전장에 신속한 합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전에서 이탈한다 하더라도 따라 붙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있어. 연료가 그 30분, 최대 30분이더라고. 추가 연료 탱크를 줄지 모르겠는데 뭐 연비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더라고요. 30분이면 좀 빠듯하긴 해요. 전투시 그래펜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펜은 물론 지상 장비에도 유효타를 가할 수 있는 27mm. 아 맞다, 그래펜이 또 달라진 게 있다면 기총이 27mm인데 예강탄이 생겼어요. 예강탄. 그리고 512발 주더라고요. 실제로도 본섭에서 그렇게 줄지 모르겠지만 기총 탄수도 많고 그 다음에 예강탄도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 그래펜은 역추진 기능이 없지만 착륙 거리를 낮추기 위해서 카나드가 거의 90도로 꺾이도록 하여 착지 추가적 에어브레이크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웨덴 버전의 그래펜의 경우 근거리 공중전 RB74 그리고 RB74M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중거리용 미사일인 RB71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죠. 사와 M 그 스페 독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페가 독파라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냥 독파 쏠 그리면 마주보면 4kg니까 그냥 사와 M 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와 M을 6발 달고 다는 걸 추천합니다. 기만체도 있으니까. 자, 영국 터리에 존재하는 남아공 JAS39C의 경우 AIM-9L 그리고 AIM-9M 미사일을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그보다 더 먼 거리에서는 스카이플래시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똑같죠? 스카이플래시가 영국산 독파니까 무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스웨덴에서 그리핀 나오고 영국에서도 새로운 기체가 그리핀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남아공 버전으로. 자, 그래서 영국은 뭐 주나요? 그러니까 그리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주위 가부에는 기만체 포트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으며 근거리 공대공 미사일 대신에 기만체를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달 수도 있어요. 그 뭐냐 캐리어 GR7 있죠. 걔가 미사일도 달고 기만체도 달잖아.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독파 그 뭐냐 F-14B 봄캣도 그렇죠.
그리펜은 탑재된 타겟팅 보트를 사용해서 GBU-12, GBU-16, GBU-10 그리고 GBU-24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펜의 경우 AGM-65B 매버릭 미사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전에서도 써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매버릭은 에이버릭이네요. 자, 스웨덴 버전의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폭탄의 경우는 두 종류 모두, 그러니까 JSC형 버전의 경우는 마크82, 마크83을 쓰고요. 이거는 남아공, 그러니까 영국. A형의 경우는 마크82, M7D, 120kg 폭탄을 사용한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다. 진짜 이뻐. 딱 경전 두 개야. 자, 커뮤니티 매니저 스컷이 알려주는 시랍팁. 그래펜의 경우 다른 항공기처럼 최신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적에게 접근한 뒤 사와임을 사용하는 전략을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회가 좋기 때문에 내각으로 들어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카이프레시가 장거리 상황에서도 유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펜은 정말 많은 양의 기만체를 탑재할 수 있으니까 27mm 기관포 또한 장탄수가 많은 편입니다. 512가 적과의 헤드온 및, 그러니까 이거야, 이 똥파가 어떻게 보면은 기총소는 선에 좋은 그 기체의 마지막 라인이잖아요. 그 다음이 그리핀인 것 같아. 네. 얘도 나온 거야. 미사일도 좋은데 기총소로 각도 잘 나오고 무장도 좋은 거야. 똥파 같은 느낌으로. 하지만 선에는 더 좋아. 네. 그런 느낌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온 전투에서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적과 근접하여 기동전을 펼칠 경우 기동으로 그리핀을 압도할 전투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전투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도말할 것도 없이 저속 기동성에서도 당연히 최고입니다. 이 카나드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한 200km대에서도 아주 막 그 기체가 안정적이에요. 자, 다음 메이저 업데이트를 통해서 등장할 그래핀 JS-39A, 그 다음에 영국의 JS-39C 버전도 나옵니다. 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끝.